부상김 구가 스탱헬디 본문해설 시작합니다. 본문해설하기 전에 이번 과에서는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뭐 이런 종류가 나올 거고 뭐 ing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since가 이래로와 때문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래로일 때 have pp 쓴다. 그래서 so that 꿈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we all want to be healthy.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However, 그러나 동그라미 쳐놓고 however 접속사 나와야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we do things without know without 다음에 ing도 동그라미. without은 전치사니까요. 전치사 다음에 ing만 쓰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는데 that they are bad for our health. 자, 여기서 we do things. things without knowing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they are bad for. 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걸 알지 못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예, 목적격. which로 바꿀 수 없습니다. thing 때문에. 선행사가 thing이면은 which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 자, 그 다음에 read about 민주's day. 민주의 하루를 봅시다. What kind of mistakes is he making? 민준이군요. 네. 어떤 종류의 실수를 그가 하는지. What kind of mistakes he is making? 자, 8 a.m. I skip breakfast again. 난 오늘도 아침을 넘어갔다. 걸렀다. I usually get up late. 나는 보통 늦게 일어난다. I don't feel hungry in the morning either. 나는 또한 아침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either 동그라미 쳐주시고 뭐뭐도 또한 부정문의 t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ither 뭐뭐도 또한 이런 뜻인데 이 말에는 안 그렇다 라는 게 들어있다 이거죠. 부정문에서만 쓸 수 있다. Skipping breakfast is not a good idea. 아침을 거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때 skipping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ing를 뭐라고 부른다? 이 ing와 마찬가지로 동명사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뭐하는 것 동명사. 아침을 거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According to study, according to 밑줄 건너시고 뭐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students who eat breakfast do better in classroom. 그래서 student 다음에 who를 쓰네요. 그죠? 후를 쓴다. 그리고 이 자, 관계대명사의 무슨 격? 주격이죠,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선행사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다, 일치. 지금 일치가 안 된 거야. 3인칭 단수에 S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본문에 여기 S가 있었죠. 저 S가 빠져도 안 되고 여기 S가 붙어도 안 되고 일치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복수명사에 S 붙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브렉퍼스트를 먹는 아침 먹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잘하더라. Also, if you skip breakfast, you will eat more later. 자, 여기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현재 동사만 쓰셔야 됩니다. 현재 동사. 현재 동사만 쓰셔야 되고 컴마 찍힌 다음에 주어 다음에 다시 will이 부활합니다. will. 이렇게. 현재 동사 will.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아침을 걸으면 당신은 나중에 더 먹게 된다. 자, 그다음. 있다. 2 p.m. I've already washed my face three times today. 난 오늘 내 얼굴을 벌써 세 번이나 닦았다. 그래서 I've already가 나왔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have already washed. 어우 건조하네. Have PP. 자, 현재 완료. Already가 끼면 무슨 용법? 완료 용법이죠, 완료. 이미 세 번 닦았다. Since I have acne. 자, 여기. 그 밑줄. Since I have acne. Acne. 그 다음에 I try to wash.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잘 보세요. 이 since가 뜻은 두 개라고 그랬죠. 때문에인가 이래로인가 이 둘 중 하나인데요. 잘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since가 없는 쪽을 봅니다. 여기에 have pp가 없죠? 그쵸? 해피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때문에입니다.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씻으려고 한다. 어떻게? I try to wash my face as often as possible. As often as possible 밑줄을 놓고 가능한 한 종종 가능한 한 많이 이거를 as often as I ca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써놓으세요 이거. 파서블 밑에다 I ca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washing your face. 아까 skipping처럼 washing도 동명사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뭐 하는 것 동명사 써놓으세요. 얼굴 닦는 것은 is good for controlling acne. 그래서 그 controlling 하는 것 이것도 동명사입니다. 당신이 그 여드름을 통제하는데 매우 좋다. 그러나 however washing too often, 너무 자주 씻는 것은 또 washing 동명사로 동명사 오만한 것은 can make your skin dry. 너의 스킨을 dry하게 만든다. 마르게 make 목적어 형용사. 이건 지우고. 그니까 지금 ing가 홍수처럼 터지고 있는데 ing가 뭐뭐 하는 것이면 동명사다. 그리고 이게 뭐 주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맨 앞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동사 뒤에 그리고 전치사 뒤 전치사의 목적어도 할 수 있다. 뭐가? ing, 동명사가.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너무 자주 치는 것은 washing too often. 여기서 washing이 ing, 동명사인데 make your skin dry. make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뜻은 말을 개지만 부사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이 자리에 ly가 붙은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마르게 할 수 있다. 마르게 만들 수도 있다. When this happens, 이게 일어난다면 your skin will produce more oil. 너의 그 스킨, 너의 피부가 더 많은 오일을 만든다. 더 많은 기름을.
And that will cause even more agony. 자, even more 밑줄 걸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급 아니겠습니까? 비교급?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어떤 게 있어? A lot, much, even, far, still 이렇게 다섯 개 있죠. Many bands. 자, 이렇게 다섯 개 있고 그리고 뭐가 안 되더라? very는 쓰면 안 된다. 비교급 앞에 very 쓰지 마라. 근데 얘네들의 뜻이 훨씬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훨씬 더 많은 여드름들을 만들 수 있다,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 PM I was almost hit by car on my way home. Was hit 밑줄 건너세요. Was랑 hit 거의 치였다 이거죠. 거의 치였다, 치임 당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치였다. 차에 의해서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on my way home I was listening to loud music through my headphones. So I didn't know the car was coming. 나는 듣고 있었어. Loud music 큰 소리, 큰 음악을 듣고 있었다. Listening to 듣고 있다죠. 듣고 있다. 그리고 내 헤드폰을 통해서 이 수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워머스를 통해서 So 그래서 네모 돌려주시고 접속사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카가 오고 있는 것을. 또 using headphones 나오죠. 또 ing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using headphone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써놓으세요. 동명사라고. Using headphones can be dangerous because you can hear cars coming. 자,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죠, 여기. You can. Can't. You can hear cars comin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각 동사군에는 세 개가 있어요. Hear, see, feel. 얘네들이 왔을 때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고 to 부정사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차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stening to loud music too much. ing 동명사네요, 그죠? 큰 음악을 너무 많이 듣는 것은 isn't good for your ears. 너의 귀에도 좋지 않다. 귀에 좋지 않다. Either. Either가 뭐라고? 뭐모도 또한 아니다. 밑줄 거주세요. Either. 부정문에서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정문에서 쓰는 뭐모도 또한. 이런 뜻이에요. You can even lose your hearing. 너는 심지어 너의 듣기,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음. 8 PM 밤 8시 I try to exercise every day. 난 매일매일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But today I couldn't. 그러나 오늘은 나는 할 수 없었다. 과거형이네요. Couldn't. Exercise가 있었죠. My mom asked me to clean my room. 자, 여기서 보시면요. My mom asked me to clean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asked는 지각 동사가 아닙니다.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일반적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 겹치면 두 번째 동사에 뭘 준다? to를 준다. 그러니까 지각 동사일 때는 to를 절대 쓰지 않는데 지각 동사가 아니면 to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역 동사일 때도 안 쓰지만. 자,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방 치우라고 요청했죠. When I finish cleaning 내가 끝냈을 때, 방 치우는 것을 끝냈을 때. 자, 동사 뒤에 있네요. 동명사입니다. 써놓으세요. cleaning
동명사라고. 내가 방 치우는 것을 끝냈을 때 I was so tired I couldn't exercise. 나는 너무 피곤해서 I was so tired. 그래서 뭐 할 수 없었다? I couldn't exercise. 잘 안 나오네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엑서사이즈 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형용사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초초로 바꿀 수 있겠네요. I was too tired to exercise. 이렇게 양쪽으로 다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 그래서 나는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 수 없었다. 자, many people think that exercising mean playing sports.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exercising 또 주어로 나왔죠? 동명사. 이쪽으로 동명사라고. 운동하는 것은 의미한다. playing sports.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것. 또 동명사네요. playing. However, 네모 돌려주시고 you can exercise in many different ways. 매우 다른 방식, 다른 방식들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you can walk to school instead of taking the bus. Instead of가 뭡니까?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죠. 이거 네모 꼭 돌려주세요. 오늘 오타가 많네요, 제가. 뭐뭐 대신에. 뭐 대신에? 학교에 버스 타는 거 대신에, 테이크 어 워크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오브 다음에 또 테이킹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죠. 그죠? 동명사 많이 나옵니다. Cleaning is good exercise. 청소하는 것은 동명사네요. 동명사.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 있네요. 11:30 PM. It's Saturday night. 토요일 밤. I am watching a movie. 영화 보고 있고. It's Sunday tomorrow.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So, I don't need to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밑줄 그어주시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데, have to로 바꾸셔도 되죠. Don't have to로. 뭐할 필요가 없다. If you sleep pattern changes often.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 나왔던 건데 한 번 더 해볼게요. If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는 현재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동사가 나와야 되고 콤마 찍히고 주어 다음에 will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 그래서 If your sleep pattern, 당신의 자는 패턴이 changes의 동그라미 쳐, 이게 현재 동사죠. 자주 바뀌면 your body는 loses. 근데 여기는 will이 없죠. 그것의 리듬을 잃고 저기 있네요. can't sleep well. will 대신에 can을 썼다는 거. 그래서 will 대신에 may나 can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body는 리듬을 잃고 그리고 당신은 잘 잘 수 없다. It's much better. Much better 뭡니까? 밑줄 그어놓으시고 Much better 비교급 훨씬 더 낫다 To go to bed and get up at regular times 그 잠자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를 regular time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 가져진 주어입니다 여기 가져진 주어 없네 It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It be 형투 순으로 쓰는 겁니다 it be 형 to 부정사 이렇게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이게 진주어 얘가 가주어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은 형용사하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훨씬 좋다 이렇게 much better 들어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두산 국가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외울 수 있게 쪼개져 있죠. 시간대별로 잘 외워주시고 이 ing가 동명사인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있고 분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면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 ing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외워주시고 두산 김 구가 끝.